대한말공국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백합조개에 쑥갓, 레몬, 청주, 소금, 연간장, 진간장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다시마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조개 상태를 확인한 후 해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개가 신선하면 이런 맑은 소리가 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을 넣어 해감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마 백합조개를 넣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물이 끓으면 다시마 건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한말공국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개는 이렇게 소금물에 넣어놓고요. 쑥갓은 받으시면 항상 찬물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 메뉴에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시마와 대합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니까 데치는 거를 먼저 하시거나 다시마 육수를 먼저 끓이시거나 한 후에 대한말공국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과 다시마 대합을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약두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선한 조개 넣어줍니다. 이때는 눈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마. 살짝 염분기 닦고, 약한 불이나 중간 불로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이 끓으면 다시마 건지시고, 중간에 거품 생기고, 대합이 벌어지면 거품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레몬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은 오리발 만드는 게 어려우시다면 여기 가장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앞으로 당겨 오시고요. 칼을 뉘어서 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확 당겨 주세요. 자, 그 다음 다시 밀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발 만들어 두었습니다. 쑥갓은 위에 장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마는 건져 놓겠습니다. 건져서 버리셔도 되고요. 요거를 대한 밑에 깔아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조개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조개가 모두 입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속에도 다 익었고요. 자, 그러면은 조개는 따로 건져서 좀 이따가 손질을 하고요. 여기서 나온 국물, 육수는 면보에 깨끗하게 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주 한 수저 넣어주시고, 간장은 색깔을 흐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작은술도 좀 많고요. 반 작은술이나 3분의 1 작은술 정도 소량씩 넣어보면서 조절을 해주시고, 나머지 반은 소금으로 하시되, 유의사항에 보면 싱거운 맛으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게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뜨겁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한번 끓여주도록 합니다. 그동안에 조개 손질하겠습니다. 조개는 한쪽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떨어진 부분, 아니면 떨어뜨려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쪼갠 다음에 이렇게 한쪽 한쪽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개를 먼저 깔고요. 따뜻하게 데펴진 대한말공국 국물 담겠습니다. 몇 밀리네시오 이런 제출량은 써있지 않은데 국물 위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국물 좀 넉넉하게 조개가 잠기도록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위에 레몬 오리발, 그 다음에 쑥갓까지 얹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말공국 완성되었습니다.